전체 인구의 14.6%에 이르는 710만여 명의 베이비붐 세대. 최근 이들의 본격적인 썰물 은퇴가 진행되고 있다. 4, 5년 전부터 시작된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올해 역시 80만 명 이상이 직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재취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고령자들의 재취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시니어 일자리 창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후 인생 2막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이때. 인생 2모작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될 시니어 일자리에 주목해본다. 시니어들의 인생 2막을 열어주고 있다는 한 사회공헌재단. 오늘 이 재단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은 2014 드림 커리어 페어 현장. 여기도 저기도 앳된 얼굴의 학생들만 가득. 과연 이 행사가 시니어 일자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예, 저희 시그나 사회공헌재단에서 윈이라는 단체와 같이 협찬을 해서 많은 기업들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전현직 임원분들께서 특히 여성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앞으로 미래의 꿈이나 진로 설정을 하는데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기업에서 요직을 담당했던 리더들이 은퇴 후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선 것인데 꿈이 뭐야? 너무 좋아하는 건 있을 거야. 어떤 거지? 로마. 오, 좋네. 꿈이 있는 거지. 네, 꿈을 마음껏 꾸라고 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꿈도 못 꾸고 있어. 꿈이 뭔지도,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꿈은 꾸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친구들한테 드림 빅 드림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멘토들. 여러분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던 이들인 만큼 실질적인 조언이 이어진다. 멘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참가 학생들.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항상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도 많은데 이렇게 멘토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리도 되고 네,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용기를 주셔서 주시는 것 같아요. 드림 커리어 페어는 시그나 사회공헌재단의 주력 사업인 유스드림 멘토 사업 가운데 하나. 청소년 전문 시니어 교사들을 양성하는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로 코칭 교육을 진행하며 30명 정도의 멘토를 배출했다.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진짜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기회를 많이 주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을까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했습니다. 한 해 동안 호평 속에 운영된 학교 파견 수업. 올해 역시 30개 학교 9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이어가고 있다. 시니어를 위한 잡지 헤이데이는 이 재단의 또 다른 핵심 사업. 일자리 정보는 물론 시니어들을 위한 유용한 콘텐츠들이 가득하다고 한다. 이러한 양질의 시니어 사업에 정점을 찍는 2014 드림 커리어 페어. 이번 행사에는 1대1 상담 외에도 명사들의 강의를 비롯해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대회까지 열렸다. 1등을 가려내는 것 역시 시니어 멘토들의 목.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심사가 이어진다. 현직에서 1차 은퇴한 우리 시니어들이 그간에 쌓았던 그 좋은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또 공유해주는 그런 일들에 우리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로가 경찰인데 이제 경찰이 되기 위한 여러 상세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다시 정리하게 됐던 계기가 됐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기쁜 대화를 나눠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실버를 책임지는 시니어 일자리. 과거 보육교사로 일하던 임호옥 할머니는 이야기 할머니라는 시니어 일자리 덕에 구연동화 강사로 인생 2막을 시작했다.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제가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오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요. 시간을 12시가 될 때까지 만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재미있어서 어떤 때는 시간관도 모르고 1시, 2시까지도 만들 때가 있어요. 이야기 할머니는 시그나 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앤토크 사업의 일환. 아동 전문 시니어 교사를 양성하는 이 사업은 올해 2기를 출범하며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고 있다. 지난해 1기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을 시작한 이모옥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 재단과 연계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구연동화 수업을 진행한다. 은퇴한 뒤에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뭘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다가 네, 동화구연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보람 있게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 할머니의 원조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함께 시작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정부 주도로 시작한 이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자 여러 민간기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 팔도에 수많은 이야기 할머니들이 생겨나며 눈부신 활약을 펼치게 된 것인데. 어디 나왔어요? 아, 햄버치예요. 아니면 쓰. 뭐가 재밌었어요 오늘? 뭐가 길어지는 거야. 혹시 동화 선생님 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고요. 애들이 화요일마다 동화를 듣는데 화요일날 아침이 되면 좀 동화 선생님 언제 오시냐는 질문도 많이 해요. 준비 많이 해오셔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흥미있게 잘 듣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코고 처지네. 전반전보다 더욱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이모옥 할머니.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할머니의 잊고 지낸 청춘과 잠자고 있던 열정을 되살린다. 앞으로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즐거우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보람 있고 또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은 어르신들. 열정과 연륜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있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 어르신들. 파이팅!